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계란! 예. 오늘 원래 김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햇반이 없어서 이걸 먹습니다. 짭짤하다잉. 저번에 먹었을 땐 별로였는데 오늘 먹으니까 맛있네요. 단백질 보충을 위한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거치대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책상에서 뭐 보거나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설거지가 된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저는 봐도 되죠? 안 돼요. 허리 디스크라서 좀 쉬어야 되는데. 든든합니다. 이걸 갑자기 왜 했냐면 얼마 전에 이걸 시켰거든요? 다진 마늘?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려고요. 여기 트레이에 마늘 냄새 엄청 뵐 것 같아. 어, 마늘 냄새. 짠! 이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힙지로 을지로 가서 소품샵에 갔는데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짠! 귀엽지용! 이게 에딩? 에딩이라는 브랜드 것 같아요. 약간 깊이 있는 접시랑 이거는 국그릇, 밥그릇 아니면 요거트? 아니면 시리얼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샀고, 범랑 크로우 캐년 같은 범랑 접시입니다. 오늘 요 접시에다 스파게티를 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안 예쁠 수가.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새우. 설에 집에서 가져온 뭐지? 황금향인가? 맛있어요. 오늘은 요거 파라맥스 정수기 필터 갈으려고요. 원래는 이게 하루 5리터 사용했을 때 3개월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2리터? 그 정도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이 필터 사용한 지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갈으려고요. 새로운 필터. 오!
그리고 물 두 번 가득 채워서 펌핑 해주고 하면은 된대요. 여러분, 오늘은 피자 도우를 만들 것입니다. 미니 오븐으로 피자를 구워 먹을 거예요. 280g. 설탕, 소금, 이것은 따뜻한 물. 느낌 이상해. 아씨. 너무 되직한 것 같은데. 이걸로 슬라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 살짝 이렇게 바르고 실온 발효. 간식! 군만두를 먹을 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안에가 차갑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제대로 됐을까 모르겠어요. 제 간장종지, 싱가포르에서 사온 간장종지. 귀엽죠? 완전 뜨겁진 않아요. 배달 음식 단무지. 이걸 보려고요. 넷플릭스 비하인드 허 아이즈 반전 드라마래요. 한 시간이 지났어요. 커다래졌어요. 이거를 다시 15분 발효해줍니다. 저의 식량 택배들이 왔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일단 쿠팡 택배는 햇반 현미밥 작은 공기라서 130g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맨날 햇반만 먹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햇반이 그런 보존료? 방부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밥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밥 종류를 맨날 먹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햇반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마켓컬리. 이번에 45,000원 정도 배송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거 시켰고요. 고베 식당 카레인데 이거 완전 맛있더라고요. 완전 제 스타일. 이라서 재구매했고요. 그리고 칠성 제로캔 6개 입. 이번에 거의 재구매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연복 몽란 짬뽕. 이거 먹어봤었는데 완전 진짜 시켜먹는 짬뽕 같은 맛이 나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매워요. 이거는 처음 시켜봤어요. 이연복의 몽란 짜장면. 짬뽕이 맛있길래 시켜봤고요. 그다음 이것도 재구매. 금미옥 쌀떡볶이. 그리고 망했다. 이거는 재구매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전 주문 내역 장바구니에 다시 넣기 그거 해가지고 낑겨서 와버렸다.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마켓걸리 끝! 에이.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스픽 이거 영어 공부 리뷰라 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따라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이게 딱히 화면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려고요. Do you like? Do you like? Does Sam like Korean food? Does Sam like Korean food? Does Jack like pasta?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그건 안타까운 소식이야.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이게 잘 빠질까? 전혀 빠질 생각 1도 없는데? 오! 이 뒤에 따뜻한 물을 한 번씩 뿌렸더니 잘 빠지네요. 예열을 시켜놓고 어떻게 피는 거지? 밀대로 밀어야 되나? 요거 시판 토마토 소스를 바르겠습니다. 겁나 두꺼운 피자 될 것 같아. 전 소스가 많은 게 좋아요. 양파. 베이컨. 치즈. 여기 위에다가 토핑 터지는 피자. 엥? 왜 이렇게 허여멀건 하냐? 그리고 겁나 빵빵해요. 사이다. 피자 냄새가 나긴 난다. 헤어밴드를 새로 장만했고요. 뜨거워. 아까. 피자 맛이다. 치즈가 양이 너무 적어. 빵이 두툼. 치즈를 두 통을 때려 부었어야 됐어요. 갈릭 소스 먹고 싶다. 지금 저녁 7시가 넘었는데요. 갑자기 동네 친구가 밥 먹자고 불러내서 이러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추울까봐 목도리도 했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
안녕. 이게 뭐람? 안녕. 하이. 결국 코스를 먹으러 왔다. 코스. 야. 여기 영업 시간이 8시까지라 그래서 포장해서 저희 집 가서 먹으려고요. 스벅에서 음료 포장하고 다른 카페에서 케이크 포장하러 왔어요.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샀는데 스벅에서 음료를 사고 그다음에 디저트도 샀어요. 당근 케이크랑 휘낭시에. 이것도 샀어요. 그게 완전 어? 진짜 희귀템. 희귀템이야. 홍루이젠 옥수수 크림빵. 잘 먹겠습니다. 효정이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 저는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 안 먹어. 너 올리브 먹어? 아니 나는 근데 가리진 않는데 그거 많이 맛있어. 좋아하진 않아? 응.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맛인데 맛있어. 맛있다. 옥수수 맛 완전 많이 나. 나 이거 먹어볼게.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패션 탱고티 레모네이드. 시럽은 1펌프만 넣어달라고 했어. 뭐지? 약간 양맛 나. 그냥 상콤상콤 혀유. 먹어볼래? 근데 확실히 덜 달긴 해. 시럽 한 통포만 넣어. 에이드 먹고 얼음이 녹아갖고. 맞아. 이것은 카페 동백에서 사온 당근 케이크랑 휘낭시에. 오 맛있겠다. 맛있다. 그게 맛있다. 응? 맛있어. 왜 웃어? 개웃기잖아. 야, 여기 당근 케이크 맛있다. 그러니까. 최근 먹어본 것 중에 되게 맛있는 편인데. 그냥.